유럽연합 EU가 화이자와 바이온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EU 가입국 시민들이 차례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유럽의약품청의 코로나19 백신 평가 회의. 최근 감염 확산에 따라 일정이 일주일 이상 앞당겨졌는데 의약품청은 이 자리에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권고 몇 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This vaccine will be available for all EU countries at the same time on the same conditions. European Union vaccination days on December 27th, 28th and 29th. 벨기에 화이자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은 며칠 내로 유럽 각국에 배포되고 오는 27일부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접종이 시작됩니다. This is a very good way to end this difficult year and to finally start turning the page on COVID-19. 영국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최대 변수입니다. 유럽 등 40여 개국은 이미 영국발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런던과 영국 동남부에서 발견된 이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최대 70%까지 높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히 기존 바이러스보다 어린이들에게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청 등은 승인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근거는 아직 없다고 판단합니다. At the moment, we can say that there is no evidence to suggest that the vaccine will not work against the new variant of the coronavirus. 유럽의약품청은 다음 달 6일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백신 평가회의를 개최해 승인 여부를 검토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